단순 암기가 좀 많습니다, 오늘. 물론 뭐 건축법은 다 암기죠, 뭐. 단순 암기죠. 구조하고 면적 산정 방법입니다, 먼저기. 자, 일단 구조가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구조보다는 면적을 좀 보셔야 돼요, 면적. 자, 면적 산정 방법, 요거. 자, 요거를 잘 보시고, 면적 산정 방법을 별표하고 여기 집중한다. 자, 뭐 구조는 뭐 기본적인 것만 좀 할게요. 구조 작년에 나왔으니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뭐, 사람이 많이 다치겠죠. 그래서 일단, 법에서는 건축물 자체를, 자, 건축물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 안전. 그래서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놔요. 요게 이제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라고 써놓으세요. 내진 능력. 혹시 내진 능력 공개 대상 물어오면, 또나 이거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진 능력, 능력 공개 대상, 공개 대상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이게 두개다 이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랑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똑같다. 문제 풀때이두 가지 형태로 나오면 이 문제를 이 여기 밑에 있는 거 박스 안에 있는 그 여섯 개 대상 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찾으시고 이걸 외워야 돼요. 암기인데, 자 일단 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건축물이면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자 그럼 어떤 건물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이상부터인데 시험에 목구조 건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2층으로 찾으시고요. 자 목구조 건물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걸 물어보면 3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3층 층수가 3층 이상 꼭 외워놓으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암기 들어갑니다. 3층 이상. 자, 그리고요. 목구조 건물 제외한다라고 나오면 연면적이 200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2자예요, 2자. 일반적인 건물은 다 2자입니다. 2층 200, 연면적 200. 근데, 목구조 건물 물어보죠? 그러면 이 목구조 건물은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보다 내진 능력, 다시 말하면 안전이 좀 단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요거 두개다 준비하는데, 본 시험에서 한번 나온 게, 작년도 나온 게, 목구조 건물을 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 목구조 건물은 요거 3층 이상부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그 다음에, 목구조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건 그냥 단순 암기니까 이해는 아니고,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그냥 별표 하나 딱 달고, 야, 시간 날 때마다 외우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예정은 큰 의미는 없고요. 높이로 갑니다, 높이. 얘네가 당연히 많이 나오죠? 높이는 113m. 자, 요 전체 높이. 자, 지표면부터 맨 꼭대기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처마 높이가 있는데, 처마 높이랑 높이는 다르겠죠? 예, 처마는, 요렇게, 뭐, 한옥이 있다면, 자, 이맨 꼭대기까지 높이가 건물 높이고요. 요 처마 높이를 말합니다, 처마 높이. 처마에는 뭐 있다고? 구렁이 있다, 9m 이상.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고. 요거 하나 외웠네, 그런 거지? 요거 하나. 자, 그다음에 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있죠, 요거. 요거 10m입니다. 10m. 동그라미. 하나씩 써 있잖아. 10m 이상.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층수나 연면적이나 높이 갖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런 숫자가 없어요. 그냥 모든, 그런데, 모든. 규모 불문하고, 모든 주택은 안전이 최고다. 안전이 최고다. 그래서, 단독주택 나오면 싹다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뭐 아파트, 뭐 연립, 다세대 이렇게 나와도 전부 다 무조건 요 주택들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주택이 제일 쉽죠. 어떤 주택 나와도 전부 해당된다. 근데 주택이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물어보면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층수 몇 층이요? 2층, 목구조 건물은 3층, 연면적은 200, 목구조 건물은 500이지. 자, 그다음에 뭐 높이는 13m 맞죠? 처마에는 구렁이 있다 몇 m?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몇 m? 10m. 꼭 외워놓으세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여섯 개 중에 하나 찾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요거 내진 능력 공개 대상 요것도 옆에다 써놓고 똑같이 찾는다. 내진이라고 하는 게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법에는요,
얘네가 동일하게 두 개가 나와, 따로따로. 따로따로 나올 때마다 외울 필요 없지.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나 외워서 이두 개를 써먹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이상이 없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자, 논점 가볼까? 나머지는 뭐 논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2번 가면 직통계단 설치 나오거든? 직통. 직통계단은 우리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몇 층이지, 여기가? 6층이면 1층 내려가 보셨어요, 계단으로? 그럼 다른 층, 자, 들렸다가요, 곧바로 내려가. 아, 곧바로 내려가요. 그게 직통계단이야. 내려가면서 직통계단 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요거는, 자, 화재가 났을 때 직통계단 타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럴 때 거리가 너무 멀면, 직통계단까지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거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요거는 몇 메다냐면, 거실 각 부분부터 여기다 밑줄. 자, 보행거리,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지,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몇 메다요? 30m 이하예요. 30m 이하. 이건 가로놓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써놨잖아요. 이거. 몇 메다 이하? 30m. 그것만 밑줄로 놓으시면 돼. 단순하게. 자, 30m 넘으면, 여기까지 못 간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못 간다는 얘기지. 직통계단까지 못 가고, 그냥 중간에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요 거리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게 한번 나왔어요, 요거. 한 번씩 나온 거는 별표 하나 더 달아주세요. 왜냐면, 기출되는 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출발점은 기출문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건물 나오잖아. 무슨 건물 나오냐면, 초고층물 나오거든. 지난주에 용어정의할 때 했죠. 자, 50층 이상 또는 그래야 돼. 한 계층이 4m니까 200m죠?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초고층 건물이 맞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너무 높거든요? 너무 높아서 중간중간 층마다 뭘 설치하냐면 피난 안전 구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상층부터 최대 몇 계층마다? 30계층. 30계층마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가로놓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30계층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럼 30계층마다 설치하는데 한 개소 이상은 꼭 설치해라. 요걸 가로놓기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게 요 자체를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 이거 나오면 안 틀리거든요, 사실. 예. 요건 이제 우리가 나왔을 때아 쉽게 냈구나 출제원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넘어갑니다. 자, 옥외 피난 계단이 좀 어렵지? 자, 이거는요, 뭐 매년 나오곤 하는 지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년 나오는 지문은 아니고, 그냥 한번 지문으로 쓱 지나갔던 적이 한번 있었어. 이게, 그러면 여기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옥외 피난 계단이 뭐지? 옥외 피난 계단? 여러분, 그 건물 외벽 있지? 외벽에, 그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외벽에 철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계단 있죠? 이렇게 뭐 범인들이 막 뛰어서 도망가고, 형사가 막 쫓아가잖아. 그럼 저 형사 너무 멋있어. 잘생겨서 그러지 말고, 이걸 얘기를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몇층 이상? 3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거예요. 3층 이상. 자, 옥외 피난계단인데, 일단 3층 이상이다. 하나, 둘, 셋. 자, 3층 이상부터 설치한다. 하나, 둘, 세개 이상부터 설치하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게 뭐냐면, 직통계단 말고, 직통계단이 실내에다 설치하는 거잖아. 밖에다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3층 이상 건물이면 모두 설치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건물의 거의 대부분이 뭐가 보일까? 옥외 피난 계단이 보이겠지. 그래서 3층 이상은 맞지만 모든 건물은 아니고 1번이나 2번에 해당되면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적게 모여야 돼요? 많이 모이니까 공연장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자, 주점료가 엄청 많다니까, 여기.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 면적 있죠? 거실 바닥 면적 있잖아? 그게 얼마 이상? 300 이상.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공연장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 공연장.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3자가 좀 많은 거야, 3자. 층수 몇 층? 3층 이상. 바닥 면적 할게? 300. 용도를 바꾸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금방 또 따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300 하려고 했더니 얘는 또 아니래. 그러니까 얘를 별표 하나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집회장 보이시죠? 집회장. 뭐 예식장 같은 데죠? 여기는 규모가 좀 달라요. 300이 아니라 얼마죠? 1000입니다, 1000. 밑줄. 요게 잘 나오지. 300으로 나올 거야. 그럼 X 하시면 돼.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안 틀리거든, 가서. 3층 300 이렇게 외우거든? 3층 300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요거는 금방 찾아요. 요건 따로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집회장 나온다. 요거는 300이 아니라 얼마다? 1000. 요거 하나만 별표 딱 하시고 2번입니다, 2번. 나머지는 뭐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개방공간 설치해라, 개방공간. 자, 개방공간이라고 하는 건뻥 뚫린 공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바닥면 크기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밑줄, 공연장이고 외용도 외우지 마세요. 집회장이 있고 관람장이 있고 전시장을 어디서 설치한대? 지하층에 설치한대. 지하층에서 딱 살려고 막 뛰어 올라왔더니 막혔어.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하층에서 자 올라왔더니 개방된 공간이 있죠. 개방 똥. 자 이게 막아놓지 말고 여기를 뚫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인데, 여긴 중요한 건 천장이 개방이 돼야 돼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지 말란 얘기지. 지하에 올라와서 대피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요거는 중요한 게 어떤 건물이냐 이걸 물어보거든. 그래서 여긴 지문에 요건 뜨는 지문이야.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가 나오거든요. 용도가 공통점이 있어. 공연장 나오거나 집회장이 나오거나 관람장이 나오거나 전시장이 나온다고. 공통점이 있나요 지금? 아, 뭐예요? 아, 세 글자로 끝나잖아 다. 그러니까 얼마야? 3천. 이거 천으로 낸 적이 한번 있거든. 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좀 해요. 어차피 얘네 중에 하나를 줄 거 아니야. 든든하지 뭐. 세 글자니까 3천. 어? 세 글자니까 3천. 뭐 바꿔? 얘 바꾸지. 3천을 1,0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바꾸겠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외부 공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순간, 자 여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러면 전시장도 마찬가지죠. 세 글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끝내십시오. 이걸 끝내시고 더 깊이 보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들은 정도로 하셔도 충분히 문제 풀어요. 자 그다음에 옥상광장이라고 나와. 3번 옥상광장이 뭐냐. 자 옥상에다 우리가 광장 피난 용도라든가, 옥상광장은 여기 있지, 여기. 옥상광장은 여기 있고, 대피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일단 건물의 구조가 안전해야 된다. 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뭐 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이게 이제 논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난간 설치는 이제 보세요. 난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불이 났어. 자, 그래서 중간층에서 불이 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속하게 어디로 올라가 있지? 옥상에 올라가 있어. 근데 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연기도 막 있고 여기. 어디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난 좀 사람들 많은 거 싫으니까 저쪽 가서 좀 대피할까? 저쪽 가서 대피할까? 이러다가 툭 떨어지는 거야. 뭔지 아시죠? 이게 난간이지 뭐야 이게. 난간이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높이. 난간을 이렇게 설치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난간은 높이가 중요하지 그죠? 배꼽 높이 이상. 몇 메다? 1.2m. 이것만 외우면 돼. 딱 하나만 외우고. 난간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더 헷갈리니까. 난간 뭐, 요, 앞에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2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거지. 그럼 1층에다 설치겠어요? 1층은 이게 가면 끝인데, 지금. 나가면 끝인데. 그래서, 자, 2층 이상이고요. 자, 노대.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노대 주위에는 높이 몇 메다?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하라는 얘기. 난간을. 그렇지. 노대라는 건 툭 튀어나 있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옥상광장 가볼까요? 자, 옥상광장 같은 경우는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다른 지문 나올 때 따라 나오는 지문이지, 얘를 단독으로 내진 않아. 그러니까, 자, 일단 층수를 한번 낸 적이 있지. 기출문제로. 그래서, 옥상에다가 피난 용도로 쓰시는 광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얘네가 답으로 한 번씩 다 나온 애들입니다. 얘는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얘는 그냥 끼워 맞추게 하는 지문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자 사람이 불이 났으면 위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옥상에다가 설치하라는 얘기거든 이게. 근데 옥상으로 막 뛰어 올라갔더니 막혀 있어 맥주 박스로. 그럼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치워놓으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 그 옥상에다가 광장인데 요거야 요거. 무슨 용도? 그럼 피난이지 뭐야. 화재가 난 피난하지 뭐 하겠습니까? 피난용도로 쓰시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물에 설치해. 그게 아니라 5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겁니다. 자, 5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거고요. 자, 이거 뭐 옥상이니까 O자 여기 있잖아요. 요. 나 혼자만 보이나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몇 층? 5층 이상이잖아. 5층. O자 보이네 거기 지금. 옥상에다 옥자 어차피 옥상 광장은 나오잖아 지금. 옥상 나오죠 여기. 여기잖아 O자. 아, O자 있네. 그러면서 5층 이상. 그렇게 외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이게. 자, 그리고 용도를 보세요. 용도를 보시면 이중근생 중에서 공연장, 종교집회장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지. 이거 언제 외우겠어요, 그거를. 사람을 많이 모이네, 그러고 끝내야지. 대신에
얘가 나온다고. 전시장하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요거 별표. 자, 5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얘네 세 개는 전시장하고 동물원, 식물원은 자,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 설치할 필요가 없어. 그럼 예를 내겠지. 예를 들면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겠지. 그게 이제 우리가 요령입니다. 요령. 여러분, 우리가 요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턱대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이어지거든요. 이것만 할 수도 없잖아, 이게.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요령 거 탁탁 정리하고 끝내시면 돼. 이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일단 몇 층이지? 왜 5층이죠? 5자 여기 있으니까 5층이지. 뭐지? 이유가 어딨어, 형? 5자가 있으니까 5층이지. 그 다음에, 자, 5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 얘네들 세개 있죠? 거의 대부분 다 제외예요. 건축법에서. 잘 모르면,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네를 찾으면 답이 돼. 작년도 얘가 답이었어. 무슨 문제인지 몰랐는데,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을 대입했더니 답이 나왔어. 그, 진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요령도 필요해. 아, 얘네들은 웬만하면 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충분합니다. 자, 됐고. 자, 헬리포트 가볼까요? 헬리포트는 H자 써야지, 옆에다. 헬리포트는 그, 헬기 착륙장 아닙니까, 지금? 옥상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가 사다리차 타고, 이게 소방대원이 이렇게 사다리차 타고 사람들 구조하죠? 그럼 11층 이상은요, 사다리차가 못 올라가, 이게. 쭉못 올라간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헬기 보내가지고 대피시켜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헬기가 뭐할수 있는 공간? 착륙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 벌써 다 끝났네, 여기. 이거 가지고 다 끝났네. 몇 층?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해. 1이 되잖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헬리포트 설치하는 거 맞죠? 뭘더 해요? 할 필요도 없지. 밑에 1번, 2번은 뭐 읽을 것도 없네, 지금. 내용 정리하는 거 아니야. 요게 규모만, 어떤 건물에 설치하는지만 딱 정리하고 끝내시면 돼. 다시. 헬리포트는 몇층 이상?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1만. 합하면 1이 되잖아. 1하고 1을 합치면 1이 되잖아. 그지? 빨리 그렇게 된다고 대답을 해야 돼. 2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옥상에다가 헬리포트 설치,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규모가 중요하지. 뭐 1번, 2번은 그냥 주는 지문이지 뭐. 그래서 여기 보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설치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잘한 것들이 많아요.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출제위원이 되게 좋아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 우리는 짜증나는 스타일인데, 출제위원은 좋아해. 왜? 그냥 단순하게 긁어다 내면 되거든. 그래서 올해 그 간평에서도 요게 나왔다.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 자, 요게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요싹다 외우셔야 되거든. 자, 일단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이야, 경계벽. 동그라미 쳐야지. 그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밑에 먼저 5번을 내려가 볼까? 그 요약집 밑에 가면 5번에 가면 뭐라고 써 있지? 4번이랑 5번이 둘다 소음 방지 맞나요? 그럼 하나는 소음 방지를 위한 뭐가 있고, 이 경계벽을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층간바닥을 설치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층간바닥 나올 거라고. 작년에 나왔네? 아, 올해 나왔네? 공인중개사에서 나올 거라 그랬는데, 간평에서 나왔어. 우리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 두개다 준비하는데, 자,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자, 우리 국토교통부령을 전한 기준에 따라서, 자,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거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억지로 막 외우지 말고 논점이 된거몇 개만 외우시면 돼. 그 나머지는 계략적으로 그렇겠구나 라는 식으로 간만 잡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를 뭐 앞자 따서 1번부터 6번까지 다싹다 외운다. 그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공법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주택 단독주택이 몇개 있지 우리가? 단다다공 4개 있잖아. 다 하는 건 이거 하나만 하는 거 이거. 뭐 다가구만 하는 거야. 요건 좀 체크를 좀 해야지, 그지? 다중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다가구만 들어간다고. 이게.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고. 다 들어간다고. 기숙사 뺐는데요? 밑에 있잖아, 밑에. 밑에 있잖아, 아래 있잖아. 안 보여, 지금?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우리? 아, 기숙사 여기 있잖아, 밑에. 왜 밑에 있냐면, 여러분, 원래
공동주택은 세대가 살잖아, 그지? 그 세대간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요 앞에 세대간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기숙사는 세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침실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뺀 거야, 밑으로. 그럼 자, 정리해보세요. 기숙사도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이니까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이 된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걸 하나씩 외우지 말고. 공동은 다 들어가네요? 아이, 그럼요. 공동체 여러 명이 사는 건데 경계벽 설치해야지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시끄러우면 쌈 난다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 습바야, 습바. 의료시설에 병실이 돼. 환자들 누워있어. 시끄러우면 안 되지, 그지? 경계벽 필요하네, 경계벽. 자, 이건 어떨까? 학교의 교실은 어때? 공부해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숙박시설의 객실은 주무셔야 되겠네? 그렇지. 시끄러우면 안 되겠네? 여기 감을 싹 잡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가 볼까? 일종 중에서 산후조리원.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몸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경계벽은 설치해야 되고요. 안정을 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나오면 돼. 산후조리원 설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종 중에서 뭐 설치하라고 나오죠? 요거 별표 안 하고. 다중생활설이 뭐지? 아, 제가 맨날 여기다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고시원이라니까. 옛날에는 똑똑똑 하면은 옆에서 똑똑똑 했대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똑똑 하면 옆에서 똑똑똑 했대니까요. 술 먹으러 가자고요. 그게 술 먹으러 갈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살아봤어야 알지. 하, 참. 딱 이런 게 다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왜? 경계벽 설치해야 되잖아, 지금.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게 논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얘는요, 특이하게요, 층간바닥도 다 설치합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간바닥도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올해 논점 잡은 거 여기다 해보세요. 어르신을 위한 시설. 전부 다 경계벽 설치해야 돼. 전부 다 뭐 설치해야 된다고? 경계벽.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니까 요거 노인자 나오면 되지. 여기 노인자 나오면 되지. 뒷글자를 바꿀까? 안 바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어르신을 위한 시설은 뭘 설치한다? 경계벽. 여러분 이거 층간마당 아니에요? 층간마당 나면 싸대기 두 대 쳐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은 경계벽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고. 자, 제가 만약에 출지연이면 이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마당 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문이 다섯 개 딱 나오지, 그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배운 거 끌고 내려와 볼까? 자, 지금은 경계벽 설치인가요? 층간마당인가? 그렇지. 지문 잘 읽어야지. 이거. 층간바닥이구나. 지금은 경계벽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은 두 가지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하나는 뭘 설치해야 되고? 경계벽. 또 하나는 층간바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요거 있었나, 없었나? 있었잖아. 얘 있었나? 공동주택? 있었지. 그럼 그냥 끌고 내려오면 되지, 뭘. 새로 외웁니까? 근데 얘는 없었잖아요. 얘를 외우시라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요, 경계벽 설치할 필요 없어요. 뭐만 설치하면 돼? 층간마당. 그럼 얘가 답이겠네. 얘가. 여기 대신에 노인자를 집어넣겠네. 그럼 답이지 뭐예요? 아, 답 하나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중생활시설 있었나요, 이거? 네. 똑똑똑 했었잖아, 아까. 꽝꽝꽝.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도 층간바닥 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중이면 다 들어가요, 그냥. 다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종이 되건 숙박이 되건 다 들어간다니까? 그럼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자, 숙박에도 다중생활시설, 이종에도 다중생활시설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자, 아까 우리가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여기 보면 이종 중에서 뭐 들어갔죠? 다중생활시설이 뭐 설치했죠? 이건 경계벽 설치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요 이종이 좀 내려가 있나 보세요. 내려가 있나요,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거기다가 숙박시설, 모든 숙박이 아니라 숙박시설 중에서도 뭐만? 다중생활시설. 그럼 다중이는 층간바닥 전부 다 설치하는구나. 맞나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 다시. 다중이는 층간바닥을 모두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중이건 숙박이건 다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신에 여기 오피셀이 들어간다는 거 특징이죠. 그럼 얘가요, 경계벽에 올라가 있으면 어때? 싸다게 쳐야지. 오피셀은 경계벽은 아니고 층간바닥만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잡으시라고.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면 감 안 와. 방향을 잡아야지.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잡으세요. 이 다섯 개 지문 중에 하나가 싹 사라지고요. 노인자가 들어왔어. 그럴 수 있지, 그지? 그럼 답이지. 어르신을 위한 설은
층간마당은 설치할 필요 없죠? 뭐만 설치합니까? 경계명만 설치합니다. 그럼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이걸 따로따로 외워놓고 또 까먹고 또 따로따로 외워놓고 또 까먹고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논점이 있고 어떤 논점으로 정리한다. 그 방향성이 좀 있어야 돼, 공부할 때. 그러니까 논점을 잡는 거라는 식으로 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좀 힘드시겠지만 하나만 더 하자. 뭐냐. 범죄 예방 기준도 있어. 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공법이지. 많으니까 공법이지. 뭐 다르게 공법이겠습니까? 그렇지.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를 해야죠.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 있죠? 이 제목만 보시면 돼. 시험에 그대로 나오거든. 다음 중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이 아닌 걸 찾아보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제가 보시면 거기 아홉 개 있나 지금? 그 아홉 개 외우는 사람도 있어 지금 앞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다일이 문교노 수업축 뭐 이런 식으로 뭐 앞자도 안 된다 지금. 그런 사람이랑 얘기도 하지 마. 그걸 뭐하러 외우는데 있어 그거를. 아닌 거를 어차피 내는데 시험에.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돼. 이거 동물원 식물원 포함해야 제외야. 제외. 연구소 도서관 제외죠. 이것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요. 얘가 답이거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100% 이거는 해당하는 걸 찾아보세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 출제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딱 네 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자, 다시 동물원 식물원 또 있나 지금 여기? 또 있잖아. 그 다음에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연구소 도서관은 책만 무겁다 그랬지 그지? 돈은 안 되네. 그 네 개 외무도요. 네 개를 외워야지. 동물원, 식물원, 연구소, 도서관. 연구소, 도서관. 연구소, 도서관. 느낌, 느낌. 연구소, 도서관. 책만 무거워. 그렇게 하라니까 지금. 돈은 안 된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틀린다. 이건 심각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직무유기 하는 거야, 이건. 이건 맞춰야 돼, 가서.